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영현 대표님. 네. 자,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훈풍이 불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전일 이 반도체 섹터가 좀 오후장 들어서면서 좀 반등을 좀 이뤄냈고, 관련해서는 HBM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의 어떤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전일 엔비디아가 하락장을 좀 했습니다. 이게 단기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일시적인 어떤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과정에서에 대한 하락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특별한 악재가 좀 부각되거나 이런 이슈는 좀 아니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시초 지금 이 반도체 섹터, 특히나 HBM이라든가 온디바이스 AI, 어제에 비해서 상승폭을 좀 반납해서 지금 하락 전환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온디바이스 AI에 관련된 기대감들, 온센서 AI, CXL, 그다음에 HBM 관련 주들의 어떤 흐름들은 지속해서 수급이 좀 이전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단순하게 어떤 기대감보다는 2024년도부터는 충분한 어떤 실적 베이스에 대한 연동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39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제조를 활성화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은 51조 원 규모입니다. 이게 연내 이 자금 지원들이 좀 더 가시화가 된다면 미국 내 반도체 현지 어떤 공장들이 빠르게 좀 구축될 것이고,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주들의 단기 수혜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3E에 대한 상반기 양산을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고대역 반도체 안에서는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좀 더 빠르게 선점하는 그런 이슈 안에서 삼성전자가 연내 양산 이후에 연말 안에는 캐파 관점에서는 격차를 좀 더 좁히고 2025년대는 상당수 동등하거나 우위를 좀 점할 수 있다는 어떤 전망들도 주시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4분기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 안에서 확인을 좀 했듯이 DRAM의 실적 개선들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 재고는 현재 적정 수준을 좀 유지하겠다라고 좀 밝히면서 상반기 보수적 가이던스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하반기부터 DRAM 가격에 대한 회복 안에서에 관련된 NAND 메모리의 가격 상승 효과로 이익기여 실현이 좀 더 가중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 낙폭 과대해서 지금 소형주 수급 안에서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강하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의 어떤 상승 영향으로 좀 지수 견인을 좀 하고 있는데, 반도체 섹터는 오히려 낙폭 과대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주 관점에서는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단기 낙폭 관점에서는 한미 반도체라든가 이 선단 공정 이 수혜주라고 지금 우리가 분류하는 DIT, 이오테크닉스 관련 장비주도 흐름도 체크하면 좋을 것 같다 좀 생각을 해봤고요.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 안에서는 삼성전기를 좀 주시해보자라고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반도체주 오늘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말씀을 해주셨고, 한미 반도체 등 장비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현 이사님. 네. 아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형제 오늘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그룹주가 전일 장 마감하고 난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매출이 6조 9,00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는 2022년 대비해서 28.8% 증가를 했고요. 근데 아쉬운 부분 영업이익입니다. 1,532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마이너스 59.7%를 기록하면서 역성장을 했습니다. 4분기로 압축해보면 더 안 좋아요. 4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147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그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왔었던 이 적자 예상치, 마이너스 426 대비해서도 적자폭이 좀 더 확대가 됐고요. 그러면서 작년 대비해서도 2022년 대비해서도 적자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2분기부터, 그러니까 2023년 2분기부터 계속 실적이 꺾이기 시작하게 되면서 결국 4분기에 적자가 좀 발생이 됐는데, 결국 이제 2022년 4분기 대비해서 양극재 수출 단가라든지 판매량인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고 감소를 하게 되면서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LNF, 포스코, 퓨처엠 이어서 양극재 기업들이 전부 이제 적자가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제가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적자가 난 이유는 다 똑같을 겁니다. 재고평가손 반영. 그래서 이 재고평가손 반영으로 인해가지고 적자가 일회성으로 끝이 날 것이냐, 지속이 될 것이냐, 이제 그게 좀 관건이라고 말씀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단발성으로 끝이 나지 않을까. 적어도 다음 분기에서는, 그러니까 올해 1분기는 적어도 적자폭을 축소를 시키면서, 큰 폭을 축소시키면서 좀
축소시키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중국 쪽 탄산리튬 가격을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이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킬로그램당 96위안, 92위안 쪽에서 계속해서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만약에 이 탄산리튬 가격을 포함해가지고 니켈이라든지 이런 핵심가물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은 지금 재고 평가선을 반영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물 가격에서 하락하게 되면서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지금 미리 터널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탄산리튬 가격이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미리 모든 부실을 털어내게 된다라면 적어도 큰 폭의 적자 축소는 가능하고 그리고 정말 운이 좋다라면 1분기 만에 또 흑자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기업들의 실적은 이제 이미 다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부분들이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그런 리포트 그리고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제부터는 적어도 에코프로 그룹주뿐만 아니라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추가 하락이 좀 제한되게 되면서 최소한 바닥을 다져나가게 되면서 박스권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8월 달 이후 계속해서 꾸준히 2차전지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나빴다 해서 나쁘지 않다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는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낫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시고 이제는 2차전지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다라고 봅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 적어도 이제는 팔 구간은 아니다. 버텨볼 만한 구간이다. 뭐 이런 희망적인 말씀을 조금 이제 좀 드려보고 싶어서 오늘은 이슈를 이 에코프로브 실적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에코프로 지금 안 좋은 실적은 이제 발표가 다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나빠지지만 안 된다면 박스권에서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영희 대표님. 예, 저는 DIT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미세화 공정의 필수 장비,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량 SK하이닉스양 공급을 좀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는 이오테크닉스와 유사한 기계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웨이퍼를 주입하고 나서 여기서 정렬 오차를 잡아주는 어떤 이 양산 수율, 생산 수율에 관련된 미세화 공정 안에서에 대한 생산 수율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장비인데 이게 선단 공정 투자 수혜 안에서 이 본격적인 HBM 반도체의 어떤 양산 그리고 여기서 이 다음 세대의 어떤 양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관건이 될 수 있는 이 생산 수율 부분을 이 장비에 대한 오차 정렬을 좀 잡아감으로써 수율을 좀 높이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신규 수주에 대한 어떤 가시화 전략 부분이 그리고 레이저 어닐링 장비의 영업 이익률이 굉장히 좀 높은데 공급가액에 대비해서 약 50%의 영업이익률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SK하이닉스에 초도 물량을 좀 공급했는데 최근에 149억 원의 장비, 한 대당 장비 단가가 한 50억 원대로 좀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대당 한 전체적으로 한 최근에 한 3대 정도가 추가적으로 좀 공급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SK하이닉스가 올해 이 공정 투자에 관련된 캐파를 60K에서 100K 정도로 좀 예측을 좀 했는데 10K당 한 대가 좀 들어간다. 그렇다면 올해 최대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은 10대 정도다라고 좀 추산될 수 있고 10대가 공급된다는 가정하에서는 약 600억 원 여기서 활용될 수 있는 영업 이익률을 계산했을 때 약 50%라고 추산을 좀 해본다면 300억 원대의 영업 이익을 좀 달성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DIT가 지난 11월 16일 24,350원 신고가 갱신한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이 수주 부재 역량 때문에 상승폭을 좀 더 키우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이오테크닉스는 신고가를 좀 갱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IT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선단 투자에 대한 확대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수주가 올해 상반기 이내에 확대가 좀 된다면 주가의 상승 여력은 전 고점인 24,350원대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인 장비 부분에 대한 도입은 HBM 반도체 안에서의 이 다음 세대에 연결될 수 있는 이 선단 공정에 관련된 이 장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일회성 수주가 아니라 다회성 수주로 좀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 지표 안에서는 19,500원 미만에서는 저는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섹터가 단기 상승에 관련된 어떤 차익 부담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장비주화에서는 2023년도 대비해서는 2024년도에 이익성장률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본다면 저는 목표가 25,000원을 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7,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DIT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SK에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지금 목표가 2만 5천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훈 이사님. 네, 저도 오늘 반도체 좀 준비를 했습니다. 워트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고요. 어저께 반도체가 좀 좋아지게 되면서 가장 상승폭을 확대했던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정 제어 환경 분야에서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 THC라는 장비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점유율도 1위이기 때문에 반도체 어떤 설비 투자 확대가 진행되게 되면은 상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반도체 공정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이 온수도 조절이 수율 문제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설비 투자 진행하게 되면은 이 지금 말씀드린 워트라든지 그리고 LOT 배큐 같은 종목들이 앞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 관련돼 가지고 뭐 D램 쪽뿐만 아니라 HBM 쪽 그리고 후공정 패키징 쪽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가 어드밴스드 패키지 팀을 신설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50억 불 규모의 미국 패키징 제조 시설 건설 방안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찌 보면 온스톱 조절 같은 경우는 전공성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후공정에도 중요성 상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후공정 쪽에 어떤 그 패키징 쪽에 설비 시설을 확대하게 된다라면은 거기에 좀 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HBM 관련돼서도 노광 공정에 적용하고 있는 THC 같은 경우에 세부 조정만 하게 되면 HBM 적층 공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능하게 되면 어쨌든 현재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쪽으로도 납품이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고 어차피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잡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사항 말씀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 생산 능력을 2023년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5배 정도 확대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설비 투자 확대 특히나 또 HBM 설비 투자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트도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전략만 좀 말씀을 좀 드린다라면은 매수가 밴드로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밴드 같은 경우에는 1,300원에서 11,000원 정도 일단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1차 목표가는 전고점 그 윗꼬리 부분인 윗꼬리 부분 돌파한 13,000원 부분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9,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트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반도체 공정 중에서 THC를 생산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워트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한 코너에서도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었습니다. 자, 목표가는 1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